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 파이널 컷 프로 플러그인 리뷰를 올리고 있는 A87 브록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M폼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은 특수효과? 좀 귀엽고 아기자기한 특수효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이 M폼 플러그인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플러그인 M폼은 모션 VFX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메인에 디자인을 좀 입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디자인이 아니라 이제 해당 플러그인 구매를 하면 나타나는 다양한 모션 효과들을 이런 식으로 잘 표현해 놨습니다. 4K를 지원한다는 점이 눈에 띄우고 가격은 $59. 좀 비싼 편이긴 하죠. 그리고 150개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제공한다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일러 영상이 나와 있고요. 적용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래가 중요한데 이 아래에 보시면은 설치가 되는 150가지의 효과들을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놨네요. 카테고리도 이런 식으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 플러그인을 한번 파이널 컷 프로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파이널 컷 내부로 들어와서 해당 플러그인들의 다양한 효과들, 어떤 폼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일단은 150여 가지가 되는 효과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본 영상에서 모두 다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추리고 추린다고 해도 그걸 또 짧은 시간 안에 전부 다 보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은 샘플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효과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다룬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몇 가지 M폼에서 제공하는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추려서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총평으로 넘어갈 건데 150가지나 되는 이 효과들을 전부 다 보여드리기에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남은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앞서 보셨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애니메이션들이 연출이 되는지, 어떻게 빌드인이 되고 빌드아웃이 되는지 요걸 살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응용해 볼 거는 평점 관련된 거예요. 이제 평점하면 보통 이제 별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별이 뭐 무슨 색 혹은 뭐 가운데가 비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연출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화 평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스타 효과를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띄워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빌드아웃, 자 요거를 전부 다 체크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평점 5.0 뭐 이런 식으로 자막을 적어도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4.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색상만 뭐 요걸 이렇게 화이트로 바꿔주시게 되면 뭐 4.0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평점을 다루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다음에 응용해 볼 거는 말풍선이에요. 이런 말풍선을 좀 재미있게 이용을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서 이렇게 다 완성이 전부 다 된 상태에서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그 다음에 뭐 자막을 입력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만 그냥 간단하게 자막으로 내용을 수정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 지도 표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곳을 다녀왔다 그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IT 장비라던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어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이러한 기어의 형태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좀 합쳐서 사용해 볼 수도 있겠죠. 일단 요거는 좀 지워 볼게요. 지우고,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 자 이거는 지금 이거는 회전이 같은 방향으로 보니까 좀 어울리지 않는데, 이거는 제가 회전을 한번 바꿔 볼게요.
이렇게 바꾸면 자, 바뀌어지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합쳐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어요. 기여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이 연출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하트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나 아니면 뭐 감사합니다, 뭐 손하트 이런 거를 그냥 단순히 이미지로만 뭐 뿅뿅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앰펌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효과들을 연출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애니메이션 효과로 조금 더 보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좀더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제가 약간 소개하면서 드렸던 뭐 손가락 튕기기, 그런 것들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이렇게 위치만 적당히 잡아주고, 그리고 제가 바로 전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전에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때 사용한 플러그인이 바로 요겁니다. 우와! 하고 나올 때, 그때 사용한 플러그인이 아마 이걸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테일한 색상들을 전부 다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응용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다 키프레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두 번째 거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치죠. 그러면은, 이렇게 변경을 해서 색상도 본인이 원하는 깔맞춤을 할 수가 있고요. 플러그인들에 대한 이제 뭐 응용이나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보실 내용은 제가 앰펌을 사용하면서 좀 많이 사용할 법한 혹은 제가 많이 사용했던 플러그인들을 한번 좀 모아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한번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My yo, no way. I ain't talking scale shit. I'm all about my green. I'm on that whale shit.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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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l shit. Talk a big game, but you only hunting quail shit. Damn, these haters looking so damn sus. Fuck a bandwagon, get a whole damn bus. You late to the party.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게 150까지나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전부 다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다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번 총평을 매겨보죠. 엠폼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은 앞서 보셨겠지만 59달러죠. 대신에 4K를 지원하기도 하고 150개나 되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엠폼이 제공하는 150개의 다양한 효과들을 59달러로 만나볼 수 있다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가성비가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효과들은 사실 모션 5로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이 많이 가고 약간 디자인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추어 전문가를 떠나서 센스가 있지 않으면 저는 이러한 작업은 조금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불편함, 그리고 물리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이 엠폼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충분히 다 보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150개나 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에 맞게, 뭐 영상의 컨셉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추천을 해드렸지만, 정말로 이거는 좀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플러그인은 이게 유일해요. 솔직히 59달러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죠. 하지만 이 엠폰만큼은 그러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할 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구매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기다렸다가 구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다려서 구매할 만큼 활용도도 높고 잘만 사용하면 영상 분위기도 굉장히 좀 색다르게 재미있게 연출할 수가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 컷 프로 플러그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